네, 안녕하세요. 강민 건담입니다. 지금 제일 중앙에 보시고 있는 제품이 아치바에서 만든 QH270 IPSM DP라는 27인치 광시야각 모니터입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패널은 SIPS 패널이고요. 그러면 이두 쪽은 TN이냐? 아닙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도 SIPS 패널입니다. LG에서 만든 거고요. LG 제품이고, 지금 현재 이건 27인치, 이건 26인치고요. 또 오른쪽은 TN 패널입니다. 23인치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 동영상을 보시면 차이가 확실히 나죠. 지금 이렇게 디카도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눈으로 딱 봐도 딱 차이가 보입니다. 그쵸? 자, 먼저 같은 IPS 패널인데도 불구하고 색 재현율은 72%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적 명암 비해서 아치바 코리아에서 이번에 만든 게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색상이 이쪽은 어둡고 좀 이쪽은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N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게 TN의 뭐 단점이죠. 단점이긴 단점이고, 뭐 여기는 녹색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 가지수를 보면 좀 색상이 되게 선명하죠. 선명하고 한데 TN 패널은 어두운 부분이 좀 많아요. 그쵸? 그림자나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TN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은 확실히 차이점이 보이시고요. 아, 혹시나 에이, 뭐 중앙에 있는 모니터가 밝기를 최대한 높여서 그런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지금 아, 그리고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포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트로 연결해야만 더 화려한 색상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DP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밝기가 중간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쵸? 표준입니다, 지금. 표준 상태에서 돼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SIPS를 쓴지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 날 거라는 예상은 전혀 못 했고, SIPS도 같은 패널이니까 뭐, 동적 명암비 해봤자 차이 얼마 안 나겠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색 재현에서 이쪽은 조금 붉고, 이쪽은 좀 화려한 게, 아, 역시 동적 명암비 차이도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써보면서 어떠냐 하시는데,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쓰면서 지금 게임을 뭐 이것저것 많이 돌려봤는데요. 제일,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게이 게임이라서 문명도 한번 돌려봤어요. 문명도 돌려보고, 뭐, 테라도 돌려봤고, 그리고 현재, 크라이시스는 아직 못 돌려봤네요. 제가 좀 있으면 돌려보드릴게요. 아, 그리고 지금 DP로 연결되시면은 따로 이렇게 따로 이어폰을 꽂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이어폰을 꽂으실 필요가 없고요. 따로 이어폰을 꽂으시지 않으셔도 DP만 연결하셔도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소리 나오는 부분이 지금
아치반 모니터에서 내장돼 있는 스피커고요.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근데 소리를 어떻게 줄였냐 하실 텐데, 아, 소리는 여기 뒤에 음향이 있습니다. 음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음향은 이제 뒤에 있는 버튼으로 조절해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데, 지금 제 키보드 자체가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이렇게 볼륨을 올렸다가 내려봤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이제 같은 SIPS 패널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봤고요. 이상 강민 건담이었습니다.